선혜님? 내가 보리편에 반찬을 좀 보내려고 하는데 지금 집에 있지? 내가 손이 커서 이것저것 만들다 보니까 너무 많이 만들어서 그래. 맛이나 좀 봐줘. 들어가. 세상에, 이게 다 뭐야? 우리 무슨 잔치에? 마침 잘 왔다 이거. 선혜네 좀 갖다 주고 와. 왜 또 나야? 이 많은 걸 나 혼자 어떻게 다 들고 가라고. 그럼 풍금이랑 같이 다녀오든가. 아, 귀찮은데. 어서 더 늦기 전에 빨랑 다녀와. 택시비는 줄 거지? 이모! 이모! 주아야, 학교에서 내가 어떻게 버리고 이렇게 나가? 학교에 볼 사람이 너밖에 없는 거 아니거든. 다른 애들이랑 놀면 돼. 뭐? 난 너랑 다르게 친구가 아주 많아서 말이야. 야, 공주아! 아, 그리고 나머지 짐은 택배로 붙여줘. 나중에 주소 알려줄게. 참, 앞으로 학교에서는 아는 척은 자제 부탁. 그럼 혼자 잘 지내. 왜? 나가더라도 내일 나가. 한밤중에 쫓아냈던 욕들어먹기 싫으니까. 내 생각해서 내일 나가라는 게 아니네. 됐다. 이 시간에 갈 땐 있고? 집으로 갈 거야. 인테리어 공사한다며? 공사 끝났어? 네가 뭔 상관? 쟤가 정말? 공주아, 어쩌다 여기까지 온 거냐? 여보세요. 아이고, 제가 차로 가지고 오면 될 거 들고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어요. 아유, 고생 뭐. 우리도 좋아서 하는 건데. 좋긴. 버스 안에서 한참을 기다렸구만. 와, 근데 언니 집 진짜 좋다. 그러게. 아니, 어쩜 이렇게 혼자 깔끔하게 잘해놓고 살아? 청소하는 걸 좋아해서 자주 쓸고 닦고 해요. 서강님이랑 똑같네. 근데 진짜 신혼집이라고 해도 믿겠다. 남자만 있으면 딱 아니야, 이모? 아유, 이제 우리 너 뭔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아, 선혜야. 혼자 술 마셨어? 아, 네. 가볍게 와인 한잔 하고 있었어요. 멋지다. 럭셔리하고. 보리야, 너도 한잔 할래? 좋지요. 이모님은요? 아우, 난 술을 사양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럼 거기 앉아 계세요. 제가 와인잔이랑 간단하게 안주 갖다 드릴게요. 아, 그래도 되나? 네, 앉아 계세요. 야, 그런 일이 있었구나. 꼭 드라마 같다. 그치, 이모. 근데 남한텐 관심이라고는 1도 없는 서강님이 자기 학생한테 쓸 마음이란 게 과연 있을까? 그 인간 절대 그럴 캐릭터 아닌데. 그래.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지. 저도 그게 의외네요. 사실 그래서 자꾸 신경도 쓰이고요. 언니, 언니도 서강님한테 마음 있구나, 그치? 아유, 우린 그런 사이 아니래도. 시간만 끌면 한 해 한 해 나이만 먹어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대쉬해요, 언니.
우리가 뒤에서 팍팍 밀어줄 테니까. 그래? 응, 난 선에 너, 우리 강림이 짝으로는 나 찬성이야. 찬성이 뭐야? 선혜 언니 정도면 서강님 그 인간한테 과분하지. 아, 많이 취했나 봐. 엉뚱하게 오해받을 이야기나 하고. 아이고, 얼굴이 화끈거리네. 아, 너무 많이 마셨나? 아. 술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아, 짠. 이불을 다 찼네. 이러다 감기 들라. 불쌍한 내 새끼. 위 할아버지가 살아만 계셨어도 커버리 일어나.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어? 엄마, 나 어제 아주 늦게까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왔거든? 그러니까 좀 자게 내버려 두라. 네가 어제 뭘 했는데? 기다려봐. 엄마 곧 교수 며느리 드리게 생겼으니까. 난데 없이 그게 무슨 소리래? 선혜 언니가 서강님을 무지무지 좋아해. 그리고 어제 내가 그걸 알아냈고. 시끄러. 헛소리 그만하고 일어나기네. 아, 진짜 그렇대도. 그리고 나 지금 너무 졸려. 동창이 명진동 사는 게 그렇게 좋냐? 당연하지. 강남 산다고 불화치다가 나한테 딱 걸렸는데. 배고프다. 사랑아, 너도 계란 하나 해줄까? 괜찮아요. 먹자. 아휴, 우리 사랑이 상처 볼 때마다 속상해 죽겠네. 거의 다 아무렇던데 뭘. 방사랑, 똑바로 들어. 앞으론 강미아라고 놀지 않는 거다. 네? 왜요? 아, 왜긴 왜야? 엄마가 놀지 말라고 그러면 놀지 않는 거지. 저랑 리안이랑은 친구 사이인데요? 그럼 오늘부터 친구 하지 마. 아이고, 애들한테 좋은 거 가르치십니다. 엄마, 전 리안이가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리안이 삼촌이 사이좋게 지내라고 맛있는 것도 사주셨고요. 뭐? 뭘 사줬는데? 떡볶이요. 떡볶이? 아니, 리안이 삼촌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데 남의 애들한테 떡볶이를 사 먹여? 떡볶이가 뭐 어때서? 어떤 떡볶이 집인데? 혹시 막 더럽고 지저분하고 불결하고 그런 데 간 거 아니지? 아니에요. 깨끗한 데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삼촌 아저씨가 애들한테 리안이 그만 괴롭히라고 좋게 얘기도 하셨고요. 뭐? 리안이를 괴롭히지 말라고 그랬다고? 네. 왜?